안녕하세요, 블리스입니다. 아, 방금 이제 드디어 부동산에 남은 잔금을 다 치르고 그 다음에 뭐 복비도 내고 해서 최종적으로 부동산 계약이 완료된 상태고, 오늘부터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사실 제가 유튜브 수익금, 그러니까 구글에서 주는 돈을 환전을 안 하고 그대로 제가 다 그냥 통장에 가지고 있었어요. 그 돈이 이제 딱 지금 보증금으로 딱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되게 뭔가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를 함으로써 제가 이렇게 사실 이런 사무실을 만들 생각도 했고, 그리고 유튜브로 번 돈으로 뭔가 사무실을 계약했다는 것 자체가 저 되게 신기하고 뿌듯하고 되게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사실 제가 유튜브 사무실을 만들어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가고 베풀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거라서 앞으로 저의 또 행보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거 별거 아닌데 뭐 하나 사왔습니다. 예? 아유, 아니 고맙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전기하고 목공, 목공하고. 스마트 스토어 물건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혼자서 카트로 한 3번 정도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어떻게 집까지 다 옮겼습니다. 총 17박스 들어왔고요. 이 중에서 여기 지금 보이는 친구들은 안 풀 거예요. 안 풀다가 제가 사무실 이전하면 그쪽에서 풀 거고, 이 친구들은 지금 풀어서, 이건 바지라 가지고 바지 재입고 요청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안 풀고 싶은데 그냥 풀어서 빨리 재고 풀고 좀 할 생각이고, 바지랑 티셔츠고요. 아, 너무 힘드네. 아, 이제 짐 옮기다가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. 얼마나 많이 변했을지 기대가 되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거 뭐 좀 드리면서 살았습니다. 야, 많이 바뀌었네요. 와. 네, 아무튼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수고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방금 이제 인테리어 이틀차 보고 왔는데, 야, 이거 제가 할 게 아니었네요, 진짜. 혹시 전문가들이 하는 게 다르네. 이틀 만에 그냥 확확확 바뀌어 있고, 그리고 제가 했더라면은 아마 개망했을 거다. 야, 이래서 전문가한테 맡기는구나. 아, 진짜 내가 안 하길 잘했다. 여러분, 이게 제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. 제가 생각해서 좀 웃겨가지고 찍고 있는데, 저는 사실 상세 페이지는 딱 있는 정보만 전달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집에서 미니멀하게 이렇게 찍는 걸 하고 있는데, 그래서 그냥
뭐 저는 뭐 스탠드 이런 게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옷걸이에다가 이게 봉 하나 걸어가지고 카운터 밸런스 좀 무거운 옷으로 맞춰놓고 여기 이제 옷 걸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요. 그래서 막 이런 데 돈을 투자하면 제품 자체의 개발, 제품 자체의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런 데 무조건 최소화하고 제품에만 무조건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, 지금 이제 이거 신상 나와가지고 이거 찍고 있고,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신상 나와서 찍고 있고, 바지는 뭐 원래 있던 거라서 제 입고 돼서 뭐 그냥 찍을 건 없고 해서 뭐 아무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,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 하려면 할 수 있어요. 어려운 일은 없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해도 다 됩니다. 네. 아침에 운동하고 나왔는데 눈이 엄청나게 펑펑 내리네요. 어쩐지 사람들이 계속 우산을 들고 오더라. 눈이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는데. 아니, 오늘 아침에 이제 드디어 체중이 71kg 초반대로 떨어졌어요. 71.2kg인가 그랬는데, 확실히 체중이 최저로 찍으면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아, 물론 어제 막 좀 이것저것 무리해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좀 피로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, 그래도 어제 일찍 자기도 했고 잠도 막 썩 나쁘게 자지 않았는데도 몸에서 피로감이 엄청나게 느껴지고, 이제 점점 이제 체중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피로감이 느껴질 거라서 최대한 이 천천히 빼서 몸에 데미지가 없게끔 해야 되는데, 아, 그게 쉽진 않네요. 운동 갔다 와서 지금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, 늘 소고기, 브로콜리, 밥, 그리고 요건 다 미트리에서 사는 거고요. 그 제 링크 보시면 미트리 할인 코드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. 그리고 밥 먹고 또 인테리어 잠깐 보러 갔다가,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또 택배 파업 지역은 제가 또 우체국 가서 보내야 돼서 택배 보내고 와야겠습니다. 아, 근데 눈이 와가지고 걸음 걷기가 힘들던데 미끄러질까봐 좀 걱정되더라고요. 아무튼 밥 먹겠습니다. 목도리 예쁘지? 근데 그 패딩이랑 좀 안 어울린다. 어쩌라고. 남자친구가 사준 거. 너 유부녀잖아. 와. 여러분, 제가 스마트 스토어 판매를 오후 8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. 지금 10시 좀 넘었는데 총 지금까지 주문이 100건 정도 들어왔어요. 근데 이거 택배 이제 뽑고 일단 오늘 저녁에 조금 싸놔야 내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송장 뽑고 하려고 하는데, 일단 CJ 파업 지역은 또 송장이 안 뽑힙니다. 그래도 지금 이건 안 해봤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할 것 같은데 일단 해보겠습니다. 택배를 일단 1차전을 다 끝냈고요. 12시 정도 돼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. 일단 내일 자야 되기 때문에 좀 자야 되고, 그래서 지금 난장판인데 일단은 그냥 이대로 잘 거고, 그 사이에 또 주문이 또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내일
내일 아침에 또 싸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이만큼 주문이 다 들어왔고요.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한 14건 정도가 택배 파업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14건 정도는 제가 우체부에 가서 직접 보내야 합니다. 아무튼 주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새벽에 들어온 거 지금 6시부터 쌌는데 지금 8시 50분입니다. 8시 50분. 그래서 지금 이제 우체국 택배 가야 될 거 따로 분류했고 CJ 갈 거 따로 분류했는데 지금 인테리어가 또 뭔가 사고가 나가지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밥도 안 먹었고 뭣도 안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. 일단은 빨리 바쁜 일부터 처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 에어컨 설치를 끝냈습니다. 에어컨 설치를 뭐 제가 하진 않았지만 아침부터 와가지고 기사님들하고 같이 했고 에어컨이 엄청 비쌉니다. 여러분 다음에 참고하십시오. 이 에어컨 가격만 한 170만원 정도 하는데 설치비만 오늘 120만원 결제했습니다. 제가 물론 천장형이고 그리고 좀 여기가 구조가 좀 특이해가지고 조금 설치비가 많이 나온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한 250에서 300 정도 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중고 살까 하다가 그냥 새거 샀습니다. 새거 샀고 네, 그래서 에어컨도 잘 했고 보면은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많이 이제 깔끔해졌어요. 뭔가 사무실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.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요. 이제 이대로 해서 아마 바닥이랑 벽 작업 들어갈 겁니다. 내일. 네. 이렇게 해서 아마 뭐 곧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뭔가 이 한 걸음 한 걸음 완성될 때마다 되게 설레기도 하는데 사실 좀 두렵기도 합니다. 왜냐면 제가 인생에 태어나서 이렇게 큰 돈을 써보는 게 거의 처음이어서 큰 돈을 쓰고 큰 돈을 쓰면 그만큼의 또 유지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뭐 인생 도전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도전하고 또 성공하는 모습들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.